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6월 36살 나이에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했지만 당 안팎에선 논란과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대표 이준석의 데뷔는 화려했습니다. 쟁쟁한 선배 정치인들을 줄줄이 꺾고 헌정사 최초의 30대 제1야당 대표에 오르며 이준석 신드롬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토론 배틀, 공천 자격 시험 도입 등 당 혁신을 이끌며 차차기 대권 주자로도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2030 남성 중심의 전략, 여성과 장애인들과의 갈등, 여기에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 측과 충돌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대위 인선 등을 놓고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자 돌연 자맹하며 이른바 윤핵관과의 싸움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관계자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을 외쳤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20여일 뒤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징계의 시발점이 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이 대표. 하지만 그 사이 당 윤리위가 징계 심사에 착수했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이 대표는 1년 만에 불명예 퇴진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보수 혁신의 아이콘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대표 당선 393일 만에 절체절명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강청완입니다.